유호하! 이번 시간에는 누누TV에 대해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누TV는 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간단하게 OTT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OTT란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그 플랫폼들에는 다들 흔히 아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베이코리안즈 같은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는 존재해왔었는데 최근에 누누TV가 큰 이슈가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난잡하고 재생도 똑바로 안 되는 영상들이 많았었죠. 또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가 아니라면 토렌트로 다운받아 봤어야만 했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고 바이러스 걱정도 되었던 반면에 누누TV는 스트리밍 사이트로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생기는 바이러스 걱정도 없고 재생이 안 되는 영상도 없으며 손쉽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 덕에 엄청난 시청자들이 몰리고 있으며 넷플릭스 이용자의 약 2배가 넘는 1천만 명가량이 누누TV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 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누TV는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갖추었으며 전세계 모든 OTT 서비스를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컨텐츠를 갖추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각한 점은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게끔 막더라도 누누TV 접속 링크의 끝 숫자만 바꿔서 누누TV25.net, 누누TV26.net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이트를 막아도 계속해서 우회하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는 현재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통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나 요즘 뜨는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라든지 쿠팡플레이의 SNL 등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다양한 OTT 플랫폼들을 가입해서 봐야만 했던 컨텐츠들을 누누TV에서는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OTT 매체에서 논란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이들을 잡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소재지가 불분명하며 도미니카 공화국 또는 파라과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파라과이 현지법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허황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계정 공유도 안 되는 마당에 누누TV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고 누누TV 시청자들은 무료니까 보는 거지 누누TV가 없었더라도 넷플릭스 가입을 안 했을 거라는 말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분별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매체를 이용하다 보면 점점 양질의 컨텐츠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만큼 누누TV가 기존에 존재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는 다르게 현존하는 OTT 사이트들을 위협하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맞지만 화질이 나쁜 경우도 있고 자막 싱크가 안 맞거나 영상이 잘리는 경우도 있어서 OTT에 비하면 확실히 못하다고 하네요. 또 누누TV는 수익을 광고비로 충당하는데 그 광고가 죄다 불법 토토 사이트 홍보 같은 저급한 저질 광고들인데 이러한 배너 광고가 랜섬웨어에 취약하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어요. 저도 넷플릭스랑 쿠팡플레이 사용자이지만 왕좌의 게임은 왓챠에 있고 카지노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서 못 보는 점은 짜증나긴 해요. 한 번에 다 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은 누누TV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